현재 승점이 같은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에 FC 목포와 울산시민축구단의 맞대결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펼쳐진 FC 목포 정규진 골키퍼 임태성, 여재율, 박선용, 김동현, 김준섭, 이종민, 이우찬, 이종열, 김도윤, 하재윤이 먼저 났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김재현, 박경우, 오민석, 장재원, 김동윤, 류세현, 부성혁, 노경남, 박성진, 이경훈이 먼저 나섭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의 선수들. 네, 울산을 그리고 이에 맞서는 홈팀 FC 목포. 네, 10라운드와 11라운드에 굉장히 기분 좋은 연승을 거뒀는데 지난 12라운드에 네, 2022 K3리그 13라운드에 FC 목포와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상의 유니폼의 FC 목포, 오른쪽에 파란색 상하 유니폼의 울산이 위치했습니다. 네, 목포와 울산. 네, 소유권을 목포가 잡았습니다. 중앙 쪽에서 한 번에 박스 안쪽입니다. 목포 저번에 거 한 번에 슈팅 들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네, 그 이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오른쪽 빈 공간 한 번에 크로스에 박스 안쪽 헤더 클리어링. 네, 반대쪽으로 공이 가는데요. 드리블 성공, 왼발 크로스 이선일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 박스 안쪽인데요. 펀칭 세컨볼 높게 띄운 공 헤더 한 번에 왼쪽으로 전환 왼발 슈팅 오 슈팅인데요. 그대로 이선일 골키퍼. 저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리지 않나 했지만 목포 툭 찍어찬 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네 세컨볼 상황인데 왼발 슈팅 굴절되면서 오른쪽으로 네 경기 계속 목포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임태성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입니다. 헤더 오 막아냈습니다. 이선일의 선방. 네, 박스 안쪽으로 날. 김동현 박스 근처로 붙여줍니다. 헤더 박스 안쪽 가슴 트래핑 오버헤드킥. 이선일 골키퍼 정면. 네. 왼발 크로스 오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옆금을. 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마지막에 류세현 선수의 세컨볼 슈팅까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석영이 지나갔고 여기에서의 직접 슈팅. 자, 이후에 세컨볼까지 류세현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에 FC 목포와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 맞대결 0-0 스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양 팀이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매섭게 몰아붙였는데 그 이후에 약간 네, 2022 K3리그 13라운드 목포와 울산의 후반전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양 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쪽 파란색 상하 유니폼의 울산, 오른쪽 초록색 상의 유니폼의 목포입니다. 왼쪽으로 사이공간 패스는 부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 목포 오른발 슈팅 떴습니다. 하재윤의 먼 거리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절반이 안 된 상황 양 팀 모두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울산의 공격 크로스 가슴 받아냈고 아크 정면 오른발 굴절되면서 높게 떴습니다. 네, 이경훈의 네, 한 번에 가져왔습니다. 박스 근처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왼발 크로스 안쪽 오 막아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게 가까이 들어왔다. 앞쪽으로 패스 헤더
박스 근처 하재현입니다. 하재현 오른발 슈팅! 오!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선일 골키퍼 하재현 선수 박선용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뒤쪽으로 박스 안쪽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네, 모처럼 힘을 담아서 때려봤던 이종렬의 오른발 한 번에 긴 패스 헤더 클리어링 뒤쪽으로 박선용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2022 K3리그 13라운드 FC 목포와 울산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스코어 0-0 득점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되는 양팀의 네, 목포와 울산 시민 축구단이 되겠고요.